저나 모든 예술가들이 작품을 하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어떤 결과물들을 작품에 담게 되는데요. 저는 뭐 사람에 대한 생각, 자연에 대한 생각, 또 자연과 사람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어울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의 핵심을 얘기하자면 사람과 자연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탐구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단위의 자연이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런 우리의 친근한 자연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어떤 미지의 세계까지 전부 다 함축된 그런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여기서 살아가지고 여수 자연에 대한 어떤 풍요로운 영향이 제 몸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가들 누구나가 자기의 사는 곳, 또 숨쉬는 그런 곳에서 작품 영감을 얻게 되는데요. 나도 바다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 이 많은 작품들을 쭉 다시 한번 내놓고 점검을 해보니까 옛날 작품에서도 바다와 관계된 그런 테마, 명제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작가가 사는 곳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산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을 시작하면서 추상 미술을 하게 되는데요. 일회 개인전 때 작품을 발표하고 나서 정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정말 평범한 그림으로서는 도저히 어떤 길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획기적인 어떤 형식, 획기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형식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간 길이 이 입체 회화의 길입니다. 이런 류의 그림을 어떻게 적당한 용어를 붙이자면 뭐 부조 회화도 될 수도 있고 또 외국의 같은 경우는 세이브드 캔버스라고 그렇게도 또 칭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그림에 그런 용어를 붙이기가 조금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입체화를 쓰는데 말 그대로 정말 입체적인 어떤 요소에다가 페인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작품의 외형적이나 조형성에서 일반 작품하고 굉장히 도드라진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을 관람하신 분들도 굉장히 새로운 어떤 조형성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나의 또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입체화를 하게 된 것이죠. 추상미술에서 내용을 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상미술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성격상. 그런데 저는 추상을 하면서도 내용을 담고 싶었습니다. 사람이란 건 무엇인가? 또 사람과 자연은 어떻게 또 같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을 입체화에 담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은 입체화를 해보니까 입체화가 아무튼 입체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조각들이 여기에 이제 작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조각 하나하나의 의미가
어떤 자연 요소와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존재 이런 것을 이렇게 서로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은유적으로 잘 이렇게 병치시킬 수 있는 어떤 예술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입체화를 하게 됐습니다. 추상 작품이 쭉 걸려 있으니까요. 감상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담고자 했던 내용을 일반 관람객들이 다 이렇게 공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보일 수 있는 게 이 외형적인 특징, 또 이 조형적인 면 이런 것을 감상을 해도 굉장히 좋고요. 또 색채의 조합이라든지 또 입체의 단위 요소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으며 그 결합할 때 나타나는 공간성이나 흑백 어떤 그 명암의 어떤 흑백 관계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관심을 두고 관람을 해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